안녕하세요. 와인샵 와인고의 크리스탈입니다. 와인 테이스팅 에피소드 2 시작할게요. 요즘 와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소비 트렌드가 아마 가성비가 아닐까요?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와인이 주는 행복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인 와인들 중에서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스페인 와인 수입이 급증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와인을 사러 갔을 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걸쳐서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와인산지 리베라 델 두에로와 리오아 지역의 슈퍼 데일리 와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와인은 리베라 델 두에로의 아로칼 2014 빈티지입니다. 리베라 델 두에로는 사실 고급 와인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거든요. 스페인에서 제일 비싼 와인들, 뭐 핑구스, 우니코 이런 와인들이 다이 지역 출신이에요. 주요 품종은 템프라니오고요. 템프라니오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고 과실 맛이 풍부한 그런 와인에서부터 파워풀하고 장기 숙성용이 가능한 그런 와인들까지 다잘 만들어냅니다. 그럼 테스팅 한번 해볼까요? 이 와인은 오크통에서 6개월 동안 숙성했어요. 색깔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색깔은 약간 어두운 다크 루비 레드색이네요. 향은 오크 숙성을 했지만 과실 캐릭터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다크 체리나 산딸기 그런 되게 예쁜 신선한 베리류 향이 많이 나고요. 약간 하리보 같은 그런 젤리에서 딸기 맛 그런 것도 나는데요. 그리고 꽃향도 나요. 그 산도와 탄닌이 균형이 좋아요. 아, 산도는 신맛을 말하고요. 탄닌은 왜 우리가 감 먹을 때덜 익은 감을 먹으면 떡더름하잖아요. 그런 떡더름한 느낌이 탄닌이거든요. 레드와인이랑 홍차에도 탄닌이 있어요. 근데 이 와인은 탄닌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과실 캐릭터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크통에서 숙성을 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막그 담배나 삼나무 그런 맛이 좀 났어요. 제 생각에는 이 와인은 그런 음식이랑 어울릴 것 같네요. 순대볶음인데 매운 거 말고 백순대 아니면 훈제오리구이, 수제소세지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강하지 않는 고기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디너 테이블에 와인 잔만 올라와 있어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와인 한 잔과 함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